자, 지금 온 거는 넬타 14단입니다. 넬타 14단. 준비가 안 됐다. 바다 피하세요. 자, 스턴으로 시간을 버텨줍시다. 자, 숙적. 바다 피하세요. 네, 바닥을 계속 피해주면서 무빙 무빙.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생석. 아, 그래도 힐러님이 좀잘 살리신다. 그 중첩 계속 유지됐을 텐데. 스턴을 건 이유는 제가 죽을 뻔했기 때문이죠.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일리다리.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이거 수정계 빠르게 잡아주죠. 자, 어차피 지금 중첩은 끝났거든요? 지금 빠르게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바닥 피하세요. 뒤에. 일단, 오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칼춤으로 광대를 좀 넣어주고, 여기서 스턴, 그다음에 구슬을 살짝 수급해 줍시다. 그 다음에 안광. 경로 소모가 좀 있죠. 일단 일리다리 아껴놓을게요. 지금 여기서 일리다리를 쓰면은 저희 네임드 때못쓸것 같거든요. 네임드 때못 쓰는 것보다 아끼는 게 나아요. 폭군이니까 네임드 위주로 딜을 몰아줘야 돼요. 이 드로그바들은 소유해서는 안될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위들 안에 위망으로 바꿔주고. 근데 여기 작은 쫄이 나와가지고 라돈도 괜찮은데 어차피 그 2세트 효과가 더 딜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이스 효과로 딜 할게요. 그럼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파괴할 거라고. 나를 죽이 매 순간을 다 즐겨주자. 오, 사, 삼, 이, 일. 자, 물약을 먹고 달려가서 일리다리랑 안광으로. 안광 한번더 구슬 상태가 좋아가지고 안광을 한번더 쓸게요. 자, 탈퇴. 칼춤. 그 다음에 경로를 수급해주면서 공격을 계속 날려줍시다. 칼춤도 계속 쳐주고요. 자, 칼춤. 자, 안광 한번 더. 그 다음에 칼춤. 숙적은 다 끝나가네요. 바닥 피하세요. 자, 계속 칼춤 또 쳐주고. 아, 지금 탈퇴가 5초 남았네요. 3, 2, 1. 한번 더. 그 다음에 바닥 일리다리 피하세요. 쓰고 구슬 먹으면서 안광. 그 다음에 칼춤. 계속 때려줍시다. 바닥 피하세요. 바닥 칼춤. 피하세요. 자, 칼춤을 썼네요. 칼춤 쿨인데 칼춤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딜로스 생긴 거는. 자, 그 다음에 계속 공격을 계속 날려줘요. 그 다음에 안광. 칼춤.
마무리 합시다. 자, 템 바꿔주고. 아, 무장해제 상태라네요, 지금이. 근데 디테일즈에는 93호로 뜨네. 아, 이거 무기를 뺀 건가? 아, 무기를 빼서 나오나 보네요, 저게. 그 무기 그거 도가니로 15 증가된 거 빼가지고 나오는 게 디테일즈인 것 같아요. 이놈들이 군대가 먹을 식량을 숨기고 있대. 싸우지 않는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준비가 안 됐다. 자, 막돌 파괴자한테 턴과 일리다리 A를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돌발톱 사냥꾼 칼춤 추면서 탈춤 구슬, 옆에 있는 구슬도 먹어주고. 안강승인 좀 아깝죠. 자, 그러면은 악어를 죽여줍시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 얘 계속 데리고 가면서 저 앞까지 가실 것 같은데, 산사태 피해주고. 막돌 파괴자. 아, 마무리. 아, 좋았다. 북장이 이거 감금 걸면은, 아, 치는 도중에 감금을 걸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 스턴 있거든요. 자, 북장이 마무리. 북장이 고장 났나 보다 얘. 그러면은 표정리하고, 예, 그 막 석화해 주신가 걸어가지고 막 그 파티원들 그 모두 기절 걸어요. 기절.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오직 증오뿐이다. 파괴자 먼저 잡아줄게요. 안광!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안광! 수척병 마무리! 그 다음 여기도 마무리! 크, 수도님 딜이 좋다. 템랩 몇이실까? 궁금하네. 개수 얘 차단. 안광, 칼춤, 홍격, 칼춤, 뒤 잡고, 홍격, 칼춤, 관통 파편,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아프거든요. 근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딜하다가 관통 파편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일단 안광 차단을 제가 잘 볼게요. 얘 쓰나 안 쓰나 보면서. 날아갔네. 자, 아, 차단 안 들어갔어. 관통파편 조심. 저거 훅 갈 수 있어요, 저거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물사. 조물사 타겟팅 잡을게요. 어차피 차단을 봐야 되니까. 자, 다음 차단 제가 볼게요. 자, 조물사 마무리. 공격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엘리다리 칼춤. 칼춤. 난광. 예, 구석에, 예. 같이 내, 린치 걸어, 린치 걸어, 린치 걸어. 칼춤. 여기서 난광 안 쓸게요. 이제 뭔가 좀, 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자, 예, 다음 차단 제가 볼게요. 차단을 안 보고 있었네. 석가 토템 마무리하고. 자, 위망으로 바꿔줍시다. 5, 4, 3, 2, 1. 잘 봐라 나바로. 네 영웅들이 죽는 꼴을 봐야지. 네 영웅들이 죽는 꼴을 봐야지. 아, 숙적 괜히 썼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번 갔다 오, 나오고 숙적 쓰는 게 더 이득인데. 생각이 짧았다 방금.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을 때 숙적 쓰는 게 더 이득인데. 아, 바보짓 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 아니야? 안광 공격. 탈춤. 탈퇴. 탈춤. 아, 안강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모르겠네. 아, 일단 써, 써, 써. 그냥 써. 올라로브. 탈춤 들어가죠. 기격으로 일단 경로를 살짝 수급해 줍시다.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다. 숙적을 걸어주고 칼춤. 칼춤 한 번 더. 그 다음에 홍격 구슬 줍고 안광. 그 다음에 계속 홍격을 날려줍니다. 좋아, 구슬 좋다. 치명도 터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치명. 칼춤. 치명도 터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슬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슬 지금은 일리다리 칼춤 안광 공격. 어, 마무리. 빠라빰빰빰 빠라빰빰빰빰빰빰빰. 벌레들의 어미요. 벌레들의 어미요.
구슬 죽고 안광. 그리고 그 유층 나올 거거든요. 이제 유층 나올 때 됐는데 유층이 왜 없냐? 아 여기 있다 유층.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칼춤 조련사 먼저 잡을게요. 이게 얘가 조련사가 유층을 소환해요. 처음에 여기 넬타 왔을 때 유층이 잠복벌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저 잠복벌레를 빨리 잡아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련사가 소환하는 거예요. 조련사 헷갈리지 마세요. 뭐 제가 헷갈렸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층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자, 그 안강은 한 번 더 안 쓸게요, 그냥. 자, 위망으로 갈아줍시다. 여기 불인가요? 자, 3, 2, 1. 지금은 세울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세웁니다. 자, 계속 딜해줍시다. 일리다리도 써주고. 아 치명이 안 터지네. 치명의 신이요. 아 좋았다 치명의 신 나한테 와줬다. 좋았다 치명의 신이 나한테 와주셨습니다. 아 왔다 갔다 여기서 공격 한 대, 그리고 안광. 그리고 계속 공격. 치명의 신이 저한테서 떠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아, 다시 오셨다. 다시 오셨다. 다시 오셨다. 잠시 후 쫄 등장. 칼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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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 탈출, 공격, 엘리다리, 탈출.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지금 죽을 때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마무리. 자, 갑시다. 근데 치명 좀 처음에 초반에 잘 터졌다. 어, 64%면 좀 만족해. 불쌍하구나. 압돌 파괴자. 한사태 조심. 아랫돌 파괴자 얘가 변신하거든요? 얘 변신하면은 그 아시겠지만 타겟팅 잡고 진짜 샌들 넣어요. 그거 진짜 아파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저거 맞을 때마다 진짜 죽도록 아프던데. 준비가 안 됐다. 갈갈이 찢어라.
없습니다. 갈갈이 찢어라. 미안하지만 전 이제 떠나야. 미안하지만 전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알아주십시오. 전 그대를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 최후의 순간에 그대가 높은 선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관광 일단 속박투사 타겟팅 잡을게요. 얘 그 구속됨 차단해야 되거든요. 발가리 찢어라. 탈춤 공격 공격 치명 좋았어. 응 안 좋았어. 다음에 얘네네요. 아까랑 똑같이 속박투사.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갈갈이 찢어라. 아까에 쓸게요 그냥. 준비가 안 됐다. 좋았다 구슬. 발춤. 구슬 하나 더 줄 것 같아요 얘. 어 역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미망으로 바꾸고 다르구를 다르구를 펩시다. 펩펩펩펩펩 펩. 5 4 3 2 1 니놈이 망치를 빼앗기 전에 이 세계를 조각내버리겠다. 이 세계를 조각내버리겠다. 흔들 처리하세요. 흔쫄 같은 경우는 저거 그거 뭐지? 어 이때 이때 아니 이때가 아니지. 저거 수정가지 수정가시 뺀 다음에 치는 게 나은데. 수정가시 하나 그거 박은 다음에 때리는 게 이때 치는 게 빠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르구를 때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이제 잡았죠. 칼춤을 추면서 다르구르를 때립시다. 마그마의 물결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뒤로 빼시지? 너무 뒤로 빼시. 너무 뒤로 빼셨어. 너무 뒤로. 흔들 처리하세요. 난가? 아 저네요. 저면은 일단 스턴으로 근딜보다 저게 원딜한테 가는 게 낫거든요. 아니 저거 원딜한테 가 있는 거를 다시 스턴 넣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4, 3, 2, 1. 숨을 곳을 찾으세요. 펑. 좀 더 가까이 탈퇴 한 번 더 쓰겠다 이러다. 일단 살짝 넣고 아 나올 때 됐는데 아, 그냥 쓰자. 흔쫄 처리하세요. 그냥 그 네임드 팰게요. 아, 스턴 좀 넣어주지.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그 막내면서 타오르는 조각가가 살짝 아쉽고 그 외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쁜 영들이야. 다르그로는 죽었고.